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빠바 기초 세우기 5강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동격이죠. 자, 일단 주어고요. 동격의 보어로 쓰인 컴마 디딩 디딩 여기. 자, 묶어주셔서 the city in modern day는 현대 시대 페루인 자 쿠조 뭐야 쿠스코가 났네요. 자 쿠스코라는 도시는 단수 워즈죠. 주어 일치. 자 한 번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of ancient world. ancient은 고대 세계. 자 one of the 최상급이죠. one of the 최상급의 the oldest 최상급 가장 오래된 복수명사 도시들 중에 하나인 in the Americas, 아메리카라는 데서 곳에서 뭐 일단 자격의 뭐뭐로서의 뜻이에요. 사실상은 에즈는 빠졌지만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서 인 아메리카스에서 자 이시마라는 건 아까 쿠즈코죠. 자 이 쿠즈코란 곳은 was the capital은 수도였는데 자, of Inca Empire, Empire는 제국, 잉카 제국의 수도였어요. 자 in the 15th, 15세기에 자, this empire는 아까 쿠쿠조 시죠. 자, 제국은 was the 또 최상급 가장 거대한 도시였다. 가장 컸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자, 그 다음 컴마 찍고 일단 주어 다시 넣을게요. 주어는 누구였어요? 아까 이 제국은. 자, 이 제국이 지가 뻗어나가다의 stretching. ing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이 도시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능동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면서. 자, across는 가로질러서죠. 대부분의 서쪽 코스트. 해안을 걷어 배안 아니고 해안이죠. 자 해안을 가로질러서 of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 자 although 빈칸 주의하시고 양보의 부사죠. 비록이죠.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예요. 자 비록 거기에는 오직 대략 4만의 Incans 들어갔죠. 여기 인카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 they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Incans예요. 여기 자 이 4만 명의 인카 사람들은 컨트롤 되었어요. 자, 조절했는데, 대략, 10 밀리언. 그러니까, 천만 명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배계층은 요거밖에 안 됐지만, 밑에 지배 당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았단 말이죠. 그만큼 힘이 있었단 말이죠. 자, 오늘날 삽입절이고요. 부사. 자, remains는 유적. 자, 유적인데, of Inca 제국의 유적들이 주어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are, 일치. remains, s, 여기 보이시고, 동사 are, 여기. 주의하시고. 자 여전히 자 수동으로 썼어요. is, are found로 썼죠. pp 발견되어지는 거죠. 자 in 쿠쿠쿠즈코에서 아 이름 어려워. 자 그다음 사크 사휴만. 자 예를 들어서 또 삽입절이고요. 저 빈칸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하나 둘. 자 얘가 주어요 이름. 자 뭐 사크 얘는 자 동사는 is an ancient fort래요. 고대 요새. 고대 요새인데 that 해석은 앞에 나오는 고대 요새 넣으면 되죠. 이 고대 요새는 to 크는 요새는 걸렸다. 80년이 걸렸는데 자 to build 만들기 위하여 자 부사 목적 그래서 형용사를 잡는 게 훨씬 더 해석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사실. 자 근데 앞에 나오는 80 years 수식해주는 형용사 법을 갈게요. 자 80년이 걸렸는데 to build 만드는데 라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contains가 답이었죠. 자 여기서 동사 2번이고 실제 주어가 누구냐면은 아까 얘죠. 자 얘가 주어기 때문에 자 단수로 contains 가지고 있다 돌들을 자 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들은 자 여기서도 복수 동사 여기 s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돌들이 복수고 대토 복수이기 때문에 자 웨이는 무게가 나가는데 as much as 300톤 만큼 무게가 나간다. 자 plan 또 주어죠. 플랜인데 to preserve가 앞에 나오는 plan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또 형용사 용법이에요. 자 preserve는 보존 자 그 요새를 보존하려고 하는 계획은 자 그 다음 컴마 위치죠.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법으로 and is로 바꿨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is이 받아준 건 폴트예요. 자 그리고 어떤 폴트냐면은 is locate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요새는 지가 스스로 위치되어 줄 수 없으니까 위치되어진 자 어디에 on the edge of the city까지 또 삽입절이요. 실제 주어는 plan이 주어죠. 자 그래서
동사는 was, 여기서도 어법, 자, plan이 주어, 다시 동사 was 썼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럼 다시 묶어보면은, 자, 도시 엣지 끝에, 그래, 아니고 끝이죠, 끝. 자, 가장자리라고 하죠. 그 도시에, 잉카 도시겠죠, 제국의 끝에 위치되어진, 그 요새를 보존하려고 하는 계획은 was developed, 개발되어졌다. 자, in 언제? 2005년도에. 자, 그리고 여기서 is 들어갔어요. 시제 주의해야 되는 게 예전에 계획된 게 일단 과거로 썼고 지금 is 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으로 보자면은 과거의 계획을 세운 게 여기가 지금 1번. 자, 그 다음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2번의 시제, 여기 2번,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자, currently 꽤 나왔죠? currently 부사로 현재, 그 다음 진행형으로 썼어요. 현재에도 is being carried out, 진행형 수동태죠. carry out은 우리가 수행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진행형 플러스 수동의 뜻을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답은 the ancient capital, 고대 수도인데요. 그 Inca Empire, Inca 제국의 수도. 이게 소재, 여기 잉카 제국. 이거를 우리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카 제국의 고대 수도.